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현의 보이스메일, 까칠한 두남자의 수다 이동욱 일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예. 자, 좋은 하루님. 남편과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분들 앞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아끼며 살겠다고 맹세하는데 코끝에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평생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다는 게 행복했고 그곳에 모인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니 어찌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랜만에 결혼사진을 꺼내보고 있으니 우리 남편이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그래, 나 당신 20대는 얼마 못 봤어. 네, 저도 한마디 했죠. 난 당신 20대 딱 세 달 봤거든. 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선장님, 서러운 이등병 생활 마감한 거 축하드려요. 이제 이동욱 일병이죠. 짝대기 두 계단 선장님 모습 보고 싶네요. 축하합니다.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제가 그 팬 카페 같은 곳에 글을 남길 때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쓰는 구절이 있는데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라는 그 PS를 항상 남기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예,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내 인생 최고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좋은 하루님께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아무래도 결혼 뭐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결혼식이 가장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결혼한 예. 다음은 정말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예. 없는 없어야 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2세의 탄생이라던가 뭐 기억 남는 순간 많이 있겠죠 앞으로. 네, 예. 참 많은 일을 겪어야 되는군요. 지금부터도 한참 남았습니다. 예. 군대가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예.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좀 읽어주시죠. 예. 아이디 홀리코 선언님.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란 주제를 받고 어떤 날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험 합격, 결혼식, 이동욱씨 만난 날 등등등 서로 자기가 최고의 날이라고 아우성이네요. 결혼식 웨딩마치를 올리던 그때도 생각나고요. 이동욱씨 만나던 날도 생각나고요. 그래도 그중 하나를 꼽자면 제 딸을 만나던 그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예정일 일주일 전 갑자기 진통이 와서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나는구나 흥분된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양수 색깔도 안 좋고 아기 심장 박동도 현저히 떨어져서 응급 상황이라고 산소호흡기 씌워주시고 의사 간호사들 바쁘게 왔다 갔다 주치의 선생님 긴급 호출되고 결국은 응급수술로 예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울려 퍼지던 아기 울음소리 그 벅찬 감동 잊을 수가 없네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엄마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했네요. 예. 또 마침 또 사연이 이제, 예. 뭐 남편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그 잉태한 아이를 네, 자신의 네. 몸에서 이제 분신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기억 남는 게 첫 예. 아이 출산이 아닌가. 정말 내 몸의 한 조각 같은 예. 그렇죠. 이렇게 10개월을 이렇게 키웠는데 몸 안에서 키우고 그 모성애와 부성애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또 엄마들의 마음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 예,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예. 3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예. 예, 이제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네.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 뭐 학교라든지 거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늙었다 그러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정훈 씨는 워낙 동안이셔서. 근데 그때 어떤 네. 그 분들께서 문자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내를 젊은 사람을 맞이하면 되지 않냐. 엄마가 젊으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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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껏님 사연. 어렸을 때부터 통통하던 저는 고3 때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몸이 점점 불어서 체력검사 시에 66kg이 나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간
저는 사실 대학이라는 곳이 공부보다는 화장을 처음 시작하고 미팅을 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 법이죠. 그 중에 미팅과 소개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던 때 10번 미팅을 나가면 9명의 남자는 애프터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주위의 친구들의 충고를 참고한 결과 피나는 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6개월간의 두끼 식사, 6시 이후 금식, 전 20kg 감량에 성공하고 꿈의 몸무게 46kg의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저를 한 번쯤, 아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멍하니 쳐다보는 그 눈길을 느낄 때의 희열감과 자신감, 아마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한없이 떨어지는 좌절감과 무력감에서 탈출하여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된 그 순간을 감히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것 같군요. 네. 성취감인 거죠, 그죠? 성취감. 그렇죠. 그리고 그 운동을 하거나 뭐 다이어트를 해서 할 때는 정말 그 땀의 결실이기 때문에 뭐 식사 조절 하신 것만 쓰셨지만 운동도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기쁘죠. 예. 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로또 1등을 했다. 예. 이런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자신이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었을 때. 그렇죠. 네. 아까 뭐 동욱 씨를 이렇게 뭐 아련했다고 했는데 동욱 씨를 만난 팬분들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참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가깝게 팬미팅도 할 수 있고 네, 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 입시 합격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둔 목표를 그 달성했을 때 느끼는 희열은 정말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이렇게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KUUKUQ9님. 네. 9님. 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순간이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장남을 낳고 전업주부로 하루 종일 장남과 작은 장남, 어린, 네, 어린, 네, 어린 장남과 함께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 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귀여운 미소, 귀여운 목소리, 귀여운 행동, 귀여운 잠자는 얼굴. 하루 종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실증 나는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서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이 저를 전업주부로 집에 있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작은 공원에 외출해서 꽃을 보고 예쁘네요 라고 하는 아들에게 집에서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맛있네요 라고 하는 아들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감스럽지만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쇼핑하러 갈까 언제 갈까 아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나가면 집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로 머리가 가득해서 행복을 느끼는 여유가 조금은 줄어버렸네요.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예, 그 정말 무한하죠. 뭐, 예,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뭐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예. 느껴보려고 저도 이제 그 TV나 뭐 영화나 네.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막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네. 저게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네.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뭐 내 뭐 보물 1호라든지 네.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완동물이라든지 네. 그런 거랑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내 자식이 태어나도 그랬던 나는 아니잖아요. 다른 개체잖아요. 일단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예, 예. 근데 왜 본인보다 소중히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도 정말 철없는 아빠 엄마들도 네. 자식한테는 참 그렇게 변한다는 게 그렇죠. 아, 참 신기한 거네요 진짜로. 네.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죠. 예,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 역시 뭐 제목에 베스트가 들어가는 오늘 사실 선곡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최고만 찾아서 예.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분이 또 되게 밝고 좋아져요. 네. 네. 모카의 The Best Thing입니다. 네.